빛이 되게 하여라. 거리에는 바람이 불어오고 가끔씩 눈물이 흘러도 나는 꿈꾸는 그림자. 때가 되면 빛이 되게 하여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 속에도 가슴에는 사랑이 피어 오른다. 아, 나의 삶을 빛이 되게 하여라. 잠깐만요.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간호원이 전하지 않던가요? 그 전에 이미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녁 약속이 돼 있다고. 아버진 닥터 연이 초대를 사양하느라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아시던데요. 뭐 사양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 그 참. 웬만하면 같이 가세요.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이 정말 약속이 있어서 말이죠. 그럼 잠깐 우리 집에 들려서 얼굴이라도 보이고 가세요. 아, 예. 이렇게 끝내 초대를 거절하시면 우리 아버지 정말 섭섭해하실 거예요. 아이 근데 아이. 아 그렇게 하세요. 아이 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닥터현을 좋아하시죠? 우리 아버진 좀처럼 남 칭찬하지 않는 분인데요. 닥터현한테 예외인 것 같아요. 난 특별히 미스 전 아버님께 잘해드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튼 환자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신 모양이죠. 우리 아버지 같은 괴팍한 분을 양순한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놓으셨으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만나기로 한 분 혹시 여자예요? 결혼은 안 하셨으니 부인은 아닐 테고. 애인?
엄마. 손님도 함께 오시는 거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내 잔은 왜 없어? 아니, 당신도 술 하시게요? 아, 하든 안 하든 잔은 갖다 놔야지. 술도 안 하시면서 잔은 뭐 하게요? 아, 나 이렇게. 이봐요, 아줌마. 예. 여기 맥주컵 하나 더 가져와. 네. 자, 예전에도 한 잔 따라주시오. 아, 저, 아줌마 술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쎄, 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 아니죠,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는데 당신이 뭘 하신다고. 아, 글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됐습니다. 자, 듭시다. 그동안 큰 병은 아니었지만은 성심성의 그 치료를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아,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오히려. 아니에요, 정말 아주 윤 선생님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자, 듭시다. 네. 아니, 환자가 무슨 수로 그렇게. 아, 환자는 무슨 환자야. 아까지 맹장자인 병신이나 드는 병인가. 말장에 이제 다 나왔어. 아유, 그래도 어제 당신이 젊은 사람이에요. 배를 째는 수술을 했으니까 몸에 무리가 갔어도 갔을 거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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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한 잔으로 끝낼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 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술, 담배를 끊으시죠. 그거야 의사가 할 말이 무슨 하는 말이고. 아, 술, 담배까지 끊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 아유, 하시는 말씀마다 꼭. 내가 아는 의사들 말이야. 그 말이야, 자기들이 더 지독한 응? 술독이고 골초더라고. 아,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는데 살 만큼 살다가 죽음을 그만인지 오래 살겠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 그러려면 뭐 죽어버리긴 하지 뭘 그래. 아버지, 의사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응? 어. 내가 싫어는 된다? 아니, 저기 뭐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셔서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되시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쪽이 차라리 낫습니다. 응, 응, 그렇죠. 내 생각이 바로 그렇다고.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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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건 그렇고, 자, 좀 듭시다. 자, 어서 드세요. 아, 예. 어서 드세요. 아, 예. 네, 일반외과 부탁합니다. 일반외과죠? 윤성구 선생님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셨나요? 그럼 당직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혜 생일날은 근산대 가서 저녁 먹고 드라이브 하자. 못하라 그런 데다가 돈을 써요. 난 밥 한 끼 먹고 몇만 원씩 내는 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낭비예요? 참, 알았어. 은혜한테 미리 얘기해봐야 그런 얘기밖에 못 들을 줄 알았다. 성구 씨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걸로 난 충분해요. 그리고요, 내 생일이라고 혼자 나와서 비싼 저녁 먹으면 할머니가 걸려서 음식 안 넘어가요. 고기 사들고 가서 저녁 맛있게 지어 먹어요. 그 편이 할머니한테도 효도예요. 알았어. 그 대신 생일 선물까지 받지 않겠다고 뗐으면 안 돼.
난 성구 씨 하나라도 벅차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알아.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아버진 선생님한테 단단히 반하셨군요. 아 그럼 그럼 이 말이야 실력 있는 의사는 척 보면 알 수 있어. 아니 저 전이병원에 실력 없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내 눈엔 말이야 윤 선생이 기중 실력에서 보이더라고. 여보 이 맥주 더 가져와. 맥주 없어요. 에? 없어? 당신 술 안 드실 줄 알고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아, 나 이런 그런 말이야. 그 지난번 이 부장 가져온 술 있지? 아, 여보. 아,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 가지라고 우리 윤 선생하고. 아, 저도 됐습니다. 아, 뭐래 가져오라는데. 윤 선생, 이제 장차 개업을 하시겠지? 아직 뭐 개업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 학교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글쎄, 뭐 생각 좀 해봐야겠죠. 아 개업을 해야 돈도 벌고 그동안 애쓰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할 게 아니야. 그보담도 말이야. 내가 보기엔 윤 선생 우선 결혼이 급한 것 같아. 뭐 그거야 뭐 또 차차 해야죠. 우리 아이 어떻게 생각하시오? 윤 선생 배필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야. 나야 망작사밖에 못하는 무식한 늙은이지만은 이 딸아이 윤 선생 배필로 그렇게 부족한 점이 없을 듯 싶은데. 네, 근데 전 저... 물론 지금 당장 대답을 바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 부모가 나서서 이러는 건 좀 못하지만 아 옛말에도 왜 저 부모가 반죽매쟁이가 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씀이지 아버지? 어 그래 그 저 잔하고 얼음하고 가져. 아줌마? 예. 아니 너가 좀 가서 가지고 와. 이게 난 평생 빵 장사를 해서 재벌 소리는 못 들어도 부자 소리는 들을 만큼 돈 벌었어요. 남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으려고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재산도 불어놨으니 이거 어디 좋은 데다가 돈을 좀 썼으면 해서 그래서 이 양반 소원이요? 종합병원을 하나 짓는 건데 아유, 하지만 병원만 짓면 뭐래요? 가까운 이렇게 살 붙이래도 뭐 병원을 좀 맡아서 할 사람이 있어야죠. 윤 선생 내 딸하고 결혼해서 그런 일 좀 맡아줬으면 어떻겠소? 아버지 잔은 안 가지고 왔어요? 어 예. 너 윤 선생한테 한 잔 따라드려. 손뼉 쳐주셔야죠. 아, 같이 와서 옆자리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잠깐 나와서 생일 케이크까지 사줬잖아요. 같이 못 와서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생일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위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하느라고 못 온 건데 어떡해요? 직업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할머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네가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 생일이 뭐 별건가요? 그런 것 같고 섭섭해할 만큼 어린애 아니에요, 저. 할머니, 케이크 좋아하시죠? 근데
늙으면 입맛도 변하나 보더라. 아, 전에는 그냥 이 양과 저처럼 만난 것이 없더니. 자, 한 조각 잡수세요. 그래. 아이, 그래. 그 사람이 너 언제쯤 데려간다더냐? 곧 데려간대요. 언제? 나 죽은 뒤에? 아유, 할머니. 참 믿을 수 없는 게 늙은이 건강이란다. 네 할미 기력이 많을 적에 네 속으로 난 새끼 안아보고 죽게 해.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난 못 산단 말이에요. 아, 신랑하고 자식 낳고 재미나게 살면 할미가 무슨 소용이야. 짐덩어리만 되지. 아, 할머니가 어떻게 짐덩어리예요. 글쎄, 너 할미한테 효도하려거든. 빨리 시집가. 내 나이 벌써 28이야. 에휴, 이 고운 땐 다 지났어요. 에휴, 네 예미 애비가 살아있었으면 네가 이 나이 되도록 그냥 내팽개쳐 두지는 않았을 텐데. 할머니,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 행복하게 사는 거 꼭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래, 제발 그래다오. 어? 해줘요. 사랑의 속삭임도 미련의 아쉬움도 이젠 잊을래요. 열쇠를 세 개 가져가야 한다면서요? 무슨 열쇠? 병원 열쇠,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누가 그래요? 그게 공공연한 공정 가격이라고 소문났던데요? 글쎄요, 난 세상 소문 같은데 흠이 없어요. 이미 많은 연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어? 직업적인 중매쟁이들이 종합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도 명단을 다 입수해가지고 다닌다면서요? 난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 능력에 그 연구에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군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요. 의사를 만나면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소문대로인가. 나갑시다. 얘기 안 끝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난 좀 건방지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2년 쉬어 됐는데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는 못 만나고 이러고 있어요. 웬만하면 남자를 좋아해버리는데 내가 아까워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 있죠. 병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군요. 그래요. 난 나처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비웃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인데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그런데 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뭘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닥터 윤이에요. 내가 세계의 열쇠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날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 그거 하나예요. 부잣집 외동딸이라면 핸디캡을 제외하고 닥터 윤한테 결격 사유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군요. 나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려는 생각은 왜 안 하죠? 그런 생각도 해봤죠. 그런데 아직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까지 어떤 여자한테도 매력이 없었다면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난 승산 없는 게임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죄예요. 가시죠. 윤성구씨? 내일 연락할게요. 웬일이냐? 아, 여기서 좀 잘까 하고. 오늘 데이트 잘했니? 아, 이상하게 내가 당직하는 날이면 꼭 응급환자가 들어오더라. 아, 오늘도 응급환자가 있었어? 말 마라. 충수염인데 장폐쇄까지 겸해가지고 아주 혼났다 혼났어. 수술 잘 됐어? 잘 됐겠지 뭐. 너 내 바느질 솜씨 인정하잖아. 근데 넌 왜 다시 병원으로 기어들어왔니? 아유, 지하철 타고 집까지 갈 생각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빨랑 장가가서 이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 너 장가가니까 좋더냐?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총각 시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야 이제. 예. 도대체 서른이나 넘은 놈이 혼자 잔다는 것도 청승받는 일 아니니? 그래. 참, 아까 저녁 때 영상이 다녀갔다. 어떻대? 뭐 아주 즐거운 비명이던데. 전남지방에선 영상이네 병원에 다 몰려서. 뭐 굉장하네. 젊고 실력 있는 의사라고 명성이 자자하대.
잘 됐구나. 에휴, 나도 일찌감치 병원이나 개업했으면은 박봉이 시달리면서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재주가 없어 남들처럼 부자 집 사이도 못 되고 말이야. 야 인마, 누가 들으면 그거 진담인 줄 알겠다. 그치. 근데 진짜 영상이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건 그렇고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직 예정 없어. 야, 미스서 너 기다려다가 늙겠다. 늙겠어. 대충 결혼해버려.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 끄니? 예. 저 아까 수술한 환자 좀 가보세요. 왜? 선생님을 모셔다 갈래요? 알았어요. 야, 나 잠깐 갔다 올게. 어. 큰애겠지 뭐. 큰애가 초인종을 저렇게 눌러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누나? 응? 왜 또 그래 싸웠어? 또? 밤중에 사람 놀래게. 아이, 무슨 일이야? 그놈의 부부 싸움은 시도 때도 없구나. 지금 몇신데 동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떡해요? 거기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 올라와서 자초지정 얘기해봐. 자초지정 들어올 것도 없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뭘 들어요? 누나, 들어가요. 영미야? 들어와, 언니. 들어가요, 누나. 아, 냅둬. 오나가 나 환영도 못 받는데 들어가면 뭐하니. 아, 들어가요. 눈에 안 보인 대로 가서 살든지 해야지. 코앞에다 두고 허구한 날 싸움질하는 거 정말 못 보겠어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모자라는지. 그게 어디 제 탓이오. 부모를 잘못 만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지. 왜 또 싸웠어? 50만 원 해달랬던 거 엄마가 거절했다고 저녁 내내 사람 속을 후배 파잖아요. 아니, 50만 원 누가 손에 쥐고 안 해준다니? 그리고 50만 원 누구네 집 애 이름이야? 아니, 우리 최서방이라는 사람은 어째 그렇게 속이 없다니? 최서방 그러는 거 최서방만 나쁘다 할 수 없지 뭘 그래요.
뭐야? 딸 시집 보내놓고 아버지 엄마가 해주신 게 뭐예요? 한 번 시집 보내면 출가 외인이야. 친정에 해주긴 뭘 해줘? 남들은 친정에서 집을 사준다, 사업자금도 대준다. 그래서 너희 친정 그렇게 잘 사는 집이니? 엄만 입이 열 개라도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왜 할 말 없어? 내가 채소방만도 이렇게 사는 게 난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네가 채소방한테 시집가겠다고 방정을 떨었지. 내가 억지로 채소방한테 널 떠다 밀었니? 남들처럼 배웠으면 내가 못하러 채소방 같은 사람한테 시집갈 생각을 해요? 내 수준에 맞춰서 고르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만 내려가봐. 어여, 돈 안 갖고 가면 가도 해결이 안 나요. 누구세요? 아, 예, 저의 장모님. 저 집사람 여기 와 있죠? 좀 들어오게. 왔나? 안게. 왜 허구 언날 싸우는 이유가 뭐야? 서로 못 만날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아이고, 아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헤어지다니요. 그럼 왜 그렇게 뭐 때문에 싸우는 게야? 친정 가까이 산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 옆에 내가 그냥 친정 백만 믿고 그냥 기가 살아서 말이죠.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서도 그 사람 말만 믿고 오냐 오냐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의 말만 믿고 오냐 오냐 한 사람은 없네. 아, 글쎄 그 사람이 말이죠. 자네가 부탁한 돈 내가 거절했대서 현정애미한테 싫은 소리 했다면서. 제가 이빨은 소리를 좀 했죠. 아,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남도 이젠 버젓한 의사가 됐고 집에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잘난 아들 자식만 자식이고 못난 딸 자식은 뭐 자식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쭉 차가집에서 느껴온 감정은요, 현정이 애미한테 좀 너무하신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니 뭘? 아, 그 현정이 애미 그 흔한 그 농장 하나 없이 저한테 보내셨죠. 그래서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사람 보고 장가가지 그간 무슨 물건 보고 장가가냐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현정에 미친 정 보내서 사업자금 가져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단 말인가? 처남한테 해주신 몇십 분의 일도 사위 자식한테는 안 해주시니까 저도 화가 나죠. 뭐 사위 자식은 뭐 자식 아닙니까? 다른 집 사위들 처갓집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서 얘기해. 그러는 자네는 처가에 뭘 해주었나? 사위한테 대접받길 바라시면 먼저 살게 만들어 놓고 바라셔야죠. 아니, 내가 지금 뭘 바래서 이러는 거야? 가해 여보. 아버지 엄마하고 얘기해 봤자예요. 난 이 집 자식도 아니라고요. 아, 이봐.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어? 같이 가.
안녕하세요. 아, 네. 아기가 많이 아파요? 아우 말도 못해요. 밤새도록 붙이고 그냥 애도 저도 참 한숨도 못 잤어요. 선생님한테 연락했니? 네, 곧 내려오신대요. 어, 채우는 됐어요. 선생님. 응. 아기가 많이 아파요? 네, 밤새 열이 풀풀 쓰다 참 한숨도 못 잤어요. 네, 데리고 들어오세요. 네. 좀 보자. 어디 어디야? 기침 어때요? 예, 기침도 가끔 해요. 예, 목이 많이 부었는데요? 다른 병은 아니죠? 혹시 폐렴이라든가? 아니에요, 감기입니다. 요즘 저 환절기라 애들 감기가 심해요. 네. 예. 약 먹이고 목이 많이 부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오세요. 네. 주사 맞춰야 되니까 데리고 나오세요. 네. 다른 주사 안 맞나요? 보리차 자주 먹이세요. 아, 네. 그럼. 어, 김가롱. 언니. 815실 이정순 할머니 말이야. 네. 진통제제입니다. 네. 네, 입원할 겁니다. 네. 기다리세요. 윤 선생님. 여보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 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아, 오늘 당직인데요.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잠깐 병원에서 만나뵐 수 있죠? 아, 저... 6시쯤 가서 전화드릴게요. 여보세요? 윤성구 선생님 부탁합니다. 병실에요? 아, 네. 그럼 메모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윤성구 선생님 나오시면 강소학과에서 전화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언니, 선생님이 찾으세요. 어제 생일잔치 잘 했어요? 어, 제 생일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 미스 퇴근한 뒤에 미스 하니 그러잖아. 진작 알았으면 어제 점심에도 같이 했을 텐데 말이야. 제 생일이 뭐 대단하다고. 닥터 윤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생일 특별 보너스야. 선물 못 산 대신에 받아요. 내가 웬만큼 기억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같이 5년이나 일했으니 미스 생일 기억할 만도 한데 말이야. 사모님 생일도 늘 기억 못하셔서 야단 들이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보너스 감사합니다. 약속해요.
미안해,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 나쁜 일이에요? 아니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줄게. 나 지금 바빠서 전화 오래 못해. 끊어. 아버지. 응? 아니 너 이거 웬일이냐? 저런. 아버지하고 점심 하려고요. 점심? 네. 저 오늘 월급날이잖아요. 잠깐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이 근처에 가서 점심 같이 하세요. 아이 모텔이 여기까지 와. 점심이야 그럭저럭 떼도 되는데. 가세요 아버지. 근사한 데로 모시려고 했는데 왜 일로 오겠다고 고집하세요? 겉만 번지르르 한데 실속이 없어요. 아버지 소주 한잔 하셔야죠. 아줌마 아니야. 소주 한 병 주세요. 아니 근무 중에 무슨 술이야 술은. 높은 분들 들락날락 하시는데 얼굴 빨개가지고 앉아있으면 인상 나빠져서 안 돼. 아 그래도. 글쎄 안 돼요 안 돼. 아줌마 놔두세요. 예. 고기 아버지 고기 다 익었어요.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내 직장만큼 편한 직장이 어디니 또. 그래도 아버지 연세.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다시 우리 직장에 온 사람도 있어. 얘 너 안 먹니? 어이 먹어라. 네. 얘 너 일이 고되지 않니? 아니요. 저 그리고요 아버지께 자랑 좀 할래요. 아버지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번에 절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월급을 좀 올려줬어요. 그래? 저희 랩에도요 청계천 전자제품상가에선 162사예요. 예, 어여 먹어라. 예, 잡수세요 아버지. 예, 웬일이십니까? 백도연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의국에 있는데. 무슨 일이시죠? 잠깐 뵙기로 했어요.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럼 주차장 근처에서 제가 기다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죠. 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803에 입원했던 그 부잣집 영감님 딸이 널 찾아왔다.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리겠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아 너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 아 환자 보호자하고 담당 의사 사이지 무슨 사이 무슨 사이야? 안녕하세요. 한가한 모양이죠? 일 없어서 닥터윤 만나러 오는 줄 아세요? 가요 저쪽으로.